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저 치통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치통, 치아는 영어로 tooth라는 단어를 써요. tooth 다음에 아프다 라는 ache를 넣어서 toothache라고 하면 치통이란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치통 있어요 라는 표현은 I have a toothach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그 식당 오늘 문 닫은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자,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 It seems that 그 식당, the restaurant 문을 닫았다 is closed 오늘, today. It seems that the restaurant is closed to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n I get for you? I would like a double cheeseburger. Everything on it? Yes, please. And I would like some fries as well. Okay. Do you like anything to drink? Medium Pepsi, please. Will that be all? Yes, that's it. For here or to go? For here, please. Okay. That will be 8,000 won in total.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오늘 패스트푸드점에 갔죠? 그래서 점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What can I get for you? What? 무엇을?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Get. 얻다, 가져다 주다. For. 누구누구를 위해. You. 당신을. For you. 당신을 위해. What can I get for you? 당신을 위해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주문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돌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에피소드에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배운 적 있었죠? 어떤 표현이었죠? 네, Would you like to order? 라는 표현이 있었죠? What can I get for you? 와 Would you like to order? 이 표현은 어느 상황에서도 둘 다 식당에서는 둘 중 어떤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What can I get for you? 이 표현은 Would you like to order?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Would you like to order? 라는 문장에는 order 라는 주문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당에서만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좀 갖다 줄까? 판매대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갖다 드릴까요? 라고 표현할 때도 전부 다 이 What can I get for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갖다 주려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 What can I get for you? 라는 표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모든 것을 넣어드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치즈버거를 주문했죠? 그러자 점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Everything on it, everything, 모든 것을, on it, 그것 위에 다시 말해, 버거 위에 모든 것을 넣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에서는요. 이미 버거가 다 만들어져서 다시 말해 재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거나 일부 가게에서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버거 안에 넣고 싶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있는 재료 다 넣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도 쓰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점원이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당신 버거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혹은 What do you want to put on your burger? 당신 버거 안에 무엇을 넣어 드릴까요? 혹은 What do you want to top your burger with? 당신 버거 토핑 어떤 거 넣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토마토도 넣고 싶고 피클도 넣고 싶고 있는 재료 다 넣고 싶다 라고 할 때 Everything on it
please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재료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verything on it 질문뿐만 아니라 everything on it please 라는 요청의 표현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요 여러분 있는 재료 다 넣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재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양파가 매워서 싫다. 그럴 때 양파 빼고 싶죠? 이럴 때 빼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에 빼서 라는 단어가 없이 라는 단어가 W로 시작하는 withou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빼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without onions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상추 빼주세요 라고 할 때는 without lettuce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혹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카페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점원이 이런 질문 던졌어요. For here 여기를 위한 것입니까? Or 혹은 to go 가지고 가길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드시길 원하세요? 가지고 가길 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릇, 접시, 컵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먹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For here,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가지고 가길 원해요 라고 할 때는 To go,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영어권 나라에 따라 For here, or to go 라는 표현 말고 here or take away 라고 표현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때 역시 here 여기서 or 혹은 take away 가지고 가길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길 원한다면 here please 가지고 가겠습니다. take away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lease라는 단어 부탁합니다 라는 의미를 던지는 이제 표현이므로 여러분들이 I'd like I want, 나는 원합니다 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상 다음에 please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무엇무엇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 꼭 please 익혀두세요. 오늘의 퀴즈, 다음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카페라테 주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조금 많이 주문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left over, 남았습니다. 이거를 집에 싸가고 싶어요. 이럴 때 요청할 수 있는 말, Can I have a blank?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다음 중 보기에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next week.